이제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서는 와가지고 이제 골반을 염증을 수술했는데 여기 다리가 있잖아. 다리가 너무 아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핫산 오빠한테 내가 도와달라 했어. 핫산 오빠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을 올려야 돼. 핫쌤님 좀 뭐, 밥은 먹었어요? 아, 입맛이 없어요 할때 이제 내가 오빠 전화해 하면 이제 오빠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알았지? 저쪽 방에서. 알았어. 아까 우리 멘트 맞춘 거 있지? 자, 여러분들 켰다 치고 이제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우 아파. 아우.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잘 퇴원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요. 오빠 전화해! 핫산 씨. 아, 사장님, 퇴원 잘하셨어요? 퇴원 잘했어. 밥은 먹었음? 야, 입맛이 없다. 그래도 약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지. 오빠처럼 그런 아가미로만 걱정해주는 거 아무나도 다할수 있어. 치킨 어때, 치킨? 치킨도 뭐 그닥 땡기진 않는데. BBQ에서 신제품이 나왔던데. 뭐? BBQ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아, 이건 참을 수 없지. 당장 가져와라. 기둘기둘? BBQ에서 신메뉴가 나,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야, 검사 딸이었어. 오빠! 잠깐만! 아이고, 깜짝이야! BBQ 치킨 냄새에 내가 다 힘이 솟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예요. 제가 오늘 리뷰할 광고는 BBQ 신메뉴입니다. 광고다! 고고. 제가 오늘 리뷰할 거. BBQ 신제품 까먹물 치킨. 여기 보면은 감귤 칩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파더스 통닭. 그리고 이건 눈맞은 닭. 그리고 이건 사이드 메뉴. 근데 사이드 메뉴 이렇게 담아주니까 너무 귀엽다. 오빠 첫 광고니까 텐션 올려서. 안녕하세요! 오빠 목소리 크게 하란 말이야, 알았지? 알았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렇게! 광고잖아, 이게! 그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서 입맛 없는 핫세가 BBQ 신메뉴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와! 오늘 제가 신메뉴 해드릴 치킨은 파더스 치킨. 파더스? 파더스. 파더 어퍼스트로 S 치킨. 자, 이거는 저랑 핫산 오빠가 절대 우리는 못 맞는 눈 맞은 닭. 저랑 핫산 오빠는 아직도 쌈썸남썸녀가 없는데 닭이 먼저 눈 맞았어. 얘네들이 우리보다 나아. 이거 뭐야? 오버기? 아! 왠지 오빠. 까만 녹물 치킨. 그래서 줄여서 까먹물 치킨. 오골계 치킨 아닙니다. 여러분들 BBQ 전화해서 오골계 치킨 주시면 안 돼요. BBQ에서 수제 맥주가 나와요. 그래서 BBQ 수제 맥주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염증 때문에 수술을 해서 맥주를 못 먹어가지고 이 BBQ에서 새로 나온 스파클링 레몬 보이? 레몬 스파클링 레몬 보이. 이게 또 이제 치킨이랑 잘 어울린다 해서 이거랑 이제 같이 먹어볼게요. 위로 광고 다는 게 있어. 오빠, 이거 일단 먹어보자. 오. 와, 이거 이렇게 알지? 넓적다리 이렇게 해서. 나 가슴살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개존맛해. 진짜 뻥 아니고. 살이 굉장히 야들야들하네, 그리고. 그냥 맛있는 옛날 통닭 맛? 근데 기름기가 별로 안 느껴져,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랑 맛이 달라. 마늘인가? 이거는 와사비 향이 난다. 와사비인데 달짝지근하면서 와사비 향이 맞아. 나. 와사비라고 해서 매운 게 아니라 향만 와사비 향이 나고 튀김옷도 약간 달달해. 맛있다. 여기 그 수제 맥주랑 먹으면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이게 있잖아. 스파클링 레몬 보이? 짠.
맛있네 이거. 이거 맛있다. 레모네이드 맛인데 달짝지근한 레몬 아이스티 같은 느낌? 어 아이스티 맞아. 아이스티 느낌 있어. 여러분들이 레몬 보이 하면은 막 엄청 쓸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달짝지근한 맛있는 레모네이드 맛이야. 그러면서 청량감도 살아있어서 치킨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자 이번에 먹어볼 거는 눈 맞은 닭 먹어볼게요. 여기 위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어. 눈 맞은 닭은 윙이랑 봉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 이게 아마 갈비일걸? 아 이게? 응 근데 매운 맛이 안 나 그치? 약간 간장 소스 베이스야 그치? 맞아. 달달한데 약간 짭조름한. 갈릭이 여러분들 그 가루가 엄청 그냥 눈가루처럼 너무 이렇게 포슬포슬 그게 아니라 약간의 그 식감이 있어. 플레이크. 까만 먹물 치킨 줄여서 까먹물 치킨. 이게 감귤칩이야. 감귤칩. 이거는 여러분들 튀김옷을 오징어 먹물로 만들었대요. 오징어 먹물이 사람 몸에 되게 좋은 거 알지? 좋지. 알지. 알았어 나는. 이건 또 백년초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거래요. 일단 나는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 살도 되게 야들야들 부드럽고 촉촉하고 엉치살만 해가지고서는 만든 거예요. 순살 치킨. 그래서 좀 순살이라고 하면은 퍽퍽하지 않을까? 싫어하시는 분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냥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약간 간이 돼 있어서 끝맛이 되게 고소해. 그냥 확실히 순살 치킨이랑은 달라. 어제 먹은 오징어 먹는 데라서 그런가 봐. 희한하다. 감귤인데 칩이라고 해서 나는 감귤을 약간 튀겨서 바삭바삭한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귤 같은 거 얇게 저며가지고 그게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말리면은 약간 그러니까 안에 수분이 있으면서 약간 꾸덕한? 맛있다 이건. 맛있어. 어 이거 근데 비주얼 진짜 독보적이다.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또 색다르게 맛있다. 새콤하고 달짝지근한 약간 요거트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그치. 이게 색깔마다 맛이 달라. 치즈 엄청 들어가 있는데? 나 비비큐 치즈는 처음인데? 지금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막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멘트 여기서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우리끼리 토크할 건데 이제 신제품 그 비비큐 메뉴 리뷰해 봤는데요. 다 너무 맛있고요. 이것도 맛있어. 레몬보이. 스파클링 레몬보이도. 나는 맥주 싫다. 비비큐 수제 맥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싫다 하시는 분은 이거랑도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맛있냐고? 오빠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맛있어? 난 까먹물. 나도 까먹물이랑 다 맛있는데 까먹물이랑 파더스 치킨 와사비. 갈릭은 맛있어. 맛있는데 이게 더 뭔가 되게 색다른데 맛있어. 자 여러분들 오늘 비비큐 신메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프지 말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